오늘 경남 양산을 김두관 후보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보통은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는데 굳이 뭐 김두관 네.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바쁘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먼길 예. 찾아오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우리 낙동강 벨트에 또 양산을 관심 지역이라서 오신 걸로 아는데 하여튼 관심 지역뿐만 아니라 핵심 포스트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김두관 후보님께서 이제 경남 도당위원장이시고 예. 2022년에 그때 도당위원장 되실 때부터 바로 지금 이 총선 승리를 목표로 도당위원장에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게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이제 결전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매우 뭐 조심스럽기는 한데 예. 우리 경남이 이제 전체가 16석인데요. 예. 도청 앞에 있던 도당 당사를 예. 창원시 팔룡동이라고. 아, 창원시 팔룡동. 팔룡동. 예. 8마리 용이라는. 예. 팔룡동으로 저희들이 도당을 1년 6개월 전에 옮겨가지고 예. 22대 총선을 본격적으로 대비를 했는데 우리 이제 목표치는 절반 의석을 확보하는 목표치를 두고 두고 팔룡동으로 당사를 옮기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거든요. 예. 땅은 배가 운동도 하고 또 후보자들 워크샵도 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당원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당원들 저변 확대도 많이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 22대 총선을 잘 준비해 왔는데 예. 또 우리 후보들이 이제 시장 군수를 했던 분들이 2022년 지방선거에 대거 낙선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시장 군수를 할 때 2018년에 당선됐던 시장 군수들 굉장히 있는 후보들이 우리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개인적인 좀 역량도 배가가 돼서 네. 경남이 이제 기존이 김해 갑을 양산을 3석인데 최소한 배로 한 6석 늘리겠다는 예. 이런 최소한 목표를 잡고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예. 지금 흐름으로 보면 그 정도는 아마 6석 정도는 예. 당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하고 예, 뭐 지금 시점에서 뭐 낙관하고 그럴 건 아니지만 예. 근데 냉정하게 봐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아침 인사하는 시간을 같이 했는데 예. 굉장히 분위기가 예상을 뛰어넘게 뭐 아침이니까 추운데 뜨겁다고 할 건 아니지만 예. 굉장히 뭐 손 흔드는 분도 많아지고 1번 뭐 사인하시고 빡빡 누르고 예.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13일간은 공식 선거운동이 들어가 놓으니까 아무래도 예. 이 유권자 시민들께서 총선에 관심도 좀 높아지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국정 2년에 대한 평가와 심판 이런 걸 좀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아요. 예. 현장에 만나보면 이번 선거에 꼭 승리해서 이 무도한 국정을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고 예.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서 율동도 하고 또 선거운동원들이 직접 우리 선거운동도 하고 후보도 대중연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부쩍 이제 우리 그 출근하시는 유권자 시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피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 한 지난주부터 지방을 쭉 다녀보면 예. 지난주랑 이번주랑 확 다른 것 같아요. 네. 선거가 다가오고 예. 공직선거운동이 시작되니까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반응이 예. 걱정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경남이 이제 낙동강 벨트로 말씀드리면 예. 김해 갑을은 노무현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민주당 예. 승지가 됐고 양산을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거하고 계시는데 예. 사저가 있는 곳인데 양산을을 우리가 이제 양산을이 20대 국회에 처음 분구가 됐는데 예. 그때 우리 민주당의 서영수 후보가 처음 당선이 됐거든요. 예. 한겨레신문 사장을 지내신 분인데 예. 그래서 어렵게 양산을을 이제 우리 민주당으로 교두보를 확보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양산을이 무너지면 아마 영남 전체가 붉게 물들 수가 있어요. 예, 국민의힘으로. 예. 그런데 우리가 김해 갑을은 또 노무현 정신이 살아있고 양산을은 어렵게 확보한 교두보이기 때문에 양산을이 어쨌든 낙동강 벨트의 빅매치가 됐고 이것을 지켜낸다는 것은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고 우리 예연을 훨씬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기 때문에 저도 남다른 각오로 준비를 해왔고 예. 뭐 초접전인 지역입니다. 20대도 예. 1.9% 예. 또 지난 21대는 1.7%로 네. 한 1300표에서 1500표 차로 개우 승리한 지역이라 여전히 어려운 곳인데 그래서 또 뭐 상당히 센 사람이 왔잖아요. 예. 전직 경남지사끼리 이제 대결하는 인물 구도에 센 사람이 왔어서
상당히 그 초박빙으로 지금도 가고 있고요. 여전히 어렵긴 한데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분위기가 좀 이렇게 가세되면서 조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김두관 후보께서 김포에서 의원하시다 거의 뭐 그 특명을 안고 내려오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당의 요청. 예, 맞죠. 어렵게 받아들이신 것 같고, 그때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렵게 이겼는데. 예. 이번에도 보면,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예. 제가 어제 보니까 3월 11일 날 딱 붙었고, 예. 그 전까지 2, 3% 계속 그냥 안타깝게 뒤지고 있다가, 예. 3월 11일 이후부터 딱 붙더니, 그때부터 2, 3% 계속 가다가, 어제 마침 또 예. 발표된 창원 KBS, KBS 창원 조사에서 14%가 벌어졌어요. 예. 그 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특별한 뭐 일이 있었다기 보다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선거 시기에 총선이 다가오면서, 예. 그런 것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윤 정부에 대한 심판 분위기도 있고, 또 저하고 경쟁하는 이제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워낙 맥망이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그 또 실제를 하나씩 이렇게 좀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21대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 출석률 또 상임위 출석률이 가장 낮고 21대 국회에서 거의 국회의원으로 책임을 거의 방기한 셈이거든요. 예. 그런 점들이 이제 우리 양산 시민들이 잘 몰랐다가, 예. 아마 이제 이 양쪽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또 양산의 가장 큰 애난이었던 웅산강력철도를 제가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결자 해지하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시민들께서 당보다는 여기 열심히 일한 김두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분위기를 좀 바뀌면서 또 국정 심판 분위기가 가세하면서, 예. 좀 격차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웅상 전철, 네. 이거 굉장히 잘 진척시켰다고 오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좀, 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부산, 경남, 울산의 미래는, 예.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서 부울경 지역 도시 경쟁력을 키워야만이 한때 산업화의 중심이었던 그런 옛날의 영예를 되찾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강역교통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제 여기 양산, 웅상 지역 여기하고 부산 금정하고 울산하고 연결하는 강역철도가 연결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이게 완성된과 동시에 또 기장로 증간선하고 연결이 돼서 부산, 울산, 경남, 뭐 창원, 양산 이게 김해 이게 하나의 이제 생활 그 1시간 반 이내에, 예. 소통이 가능한 지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웅상 강력철도 갖는 의미가 매우 큰데,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25년 동안 계속 뭐 역대 국회의원 후보들이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뭐 분위기가 안 됐는지 여건이 안 됐든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2000년에 당선이 되고 1년 후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실에서 1년 준비를 해서 정말 25년 만에 국가철도망 계획이 웅상선을 반영을 하고, 예. 또 44개 사업 중에서 5개 선도사업 지구를 받고 지정을, 예. 받고, 예. 5개 지구 중에서 사전 타당성 조차를 거쳐서 예비 타당성 딱 2개가 이제 반영이 됐거든요. 그리고 예비 지금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 발주를 해서 올 6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8번 응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쯤 공식 발표를 해주면 저는 그냥 압도적으로 당선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용역 기간이 있어서 7월에 발표가 됐는데 사실상 뭐 확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했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우리 유권자들, 주민들, 시민들이 긴가민가 했는데 설명을 쭉 들으니까 확실하게 강력철도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서도 또 힘을 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동안의 의원들의 관심이나 역량 그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철학의 깊이나 무게도 관계되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부울경 메가시티 그냥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바 공산 고속철도라는 것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그걸 생각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쭙고 싶은 것이 이제 김두관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내에서
그럼 민주당이 뭐 하는 당이냐고 한다면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그다음에 중산층, 서민 중산층, 그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부터 엄청난 중요한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고 뭘 하긴 하는데 뭐 제대로 사실 뭐 이렇게 진척 그 행정 수도 이전 그런 거 말고는 진척된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두관 의원께서 이 민주당에서 국가 균형 발전에 거의 이 중심 역할을 해 오셨는데 그런 철학이 반영되지 않았나. 예. 노무현 참여정부가 12대 국정과제 중에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이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였는데요. 예. 다른 부분에 대한 노무현 선계자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노무현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중에서 이 국정과제만큼은 제가 확실한 계승자고 후계자로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치 돌쇠처럼 제 느낌이면 돌쇠처럼 밀고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느낌입니다. 사실은 이제 서울 대한민국은 이제 서울 1급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짰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이 굉장히 수도권과 비슷한 격차가 크잖아요. 네. 또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5극 3특 체제라고 해서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를 전국에 5개 정도 만들고 제주 특별자치도 전북 특별자치도 강원도 특별자치도 3특 특별자치도 지역으로 해서 5개 메가시티 5급 3특 체제를 제가 대선 때도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이나 지역 소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지방분권위원회가 이제 한시적 조직이 없어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가 하던 역할을 지방시대 위원회라고 만들었어요. 예. 그게 이제 위원장 우동기 씨라고 교육감을 했던 대구 광역시 교육감도 하고 대구 영남대 뭐 가톨릭대 총장 하신 분이 만들어서 대한민국 어디에 살더라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공간 배치를 하겠다, 균형 발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전혀 실천이 없어요. 뭐 교육 특구, 기회 특구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도 말로만 해서 실천이 없고 부울경 메가시티야말로 서울 1급 중심에서 다급 중심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보석이었는데 이걸 사실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경남, 울산의 시도지사들이 바뀌면서 예, 그러니까요. 김경수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파기를 해버렸어요. 예. 그런데 그 강서구청장의 선거에 패배하고 멘붕이 와서 그런지 국민전환으로 김포시를 뜬금없이 서울시를 편입해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예. 긴급 어쨌든 국민전환을 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했죠. 서울만 사람이 사는 곳이냐, 지방은 뭐냐 이렇게 하니까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부산, 경남, 부울경 메가시티와 강주 전남 메가시티, 서울 메가 삼각축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늘 한 뒤집었던 걸 또 부울경 메가시티가 폐기될 때 이제 앞장선 사람은 부산, 경남, 울산은 행정 책임자들이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한 거는 부울경 40명 중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33명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뒷받침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 메가시티 특별위원장 조경태 참 너무 넌센스잖아요. 부울경 메가시티 파괴할 때 정치적으로 아무 역할도 안 했던 사람들이 그 서울 가서 뜬금이 그걸 맡았고 지금 저하고 선의어 경쟁하는 김태호 후보도 이 지역 소멸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든지 부울경 메가시티 파괴할 때 목소리 한번 안 냈어요. 잘 윤석열 정부가 나를 2년 만에 완전 그들을 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중진 국회의원도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우선 사과가 반성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했더만 재추진하겠다는데 왜 환영해야지 시비를 그냥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저는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안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고요. 사실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키워야 이 다시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부울경 일자리도 생기고 청년들이 수도권을 갈 일도 없고 그렇게 되는 문제라서 그리고 또 부울경 메가시티가 진행되면 부울경 메가시티 통합청사나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 우리 양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한 우리 부울경 중심 도시로 양산을 키우겠다 이렇게 공약하고 있고 또 시민들께서도 그 점에 있어서 강역철도 KTX 정차역 또 동양산하고 서양산은 천성산이 가로막혀 있는데 천성산을 터널을 뚫어서 동양과 동양산과 서양산이 가깝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지방도라서
이 국비를 받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도 65선하고 7호선하고 연계라는 국지도로 전 28호 지방도로 국지도로 선격을 해서 그런 공약들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가정들에 대한 공약에 대한 신뢰도 있고 또 저쪽에는 사송 신도시라고 거기는 신도시인데 서울 방향 또 부산 방향 IC가 필요한데 예. 그 부산 IC는 지금 곧 착공을 할 거고 서울 방향 IC도 국토부하고 LH 도로공사 이런 쪽으로 협의를 중에 있습니다. 양산시하고 예. 이런 일을 아무래도 쭉 해온 김두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게 이제 이번 최근에 지지율 상승하고 좀 연동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김두관 의원께 특유의 돌파력,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의 유무가 네.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를테면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특히 또 저도 고향이 대구인데 영남 출신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염원이 국가 균형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뭐 또 정치적으로 보면 이 예.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게 그렇죠. 중요한 거죠. 예. 이번에 삼태우 경북은 여전히 지금 어렵고 예. 그나마 이제 우리 이 부산, 경남, 울산 이 PK 지역으로 좀 많이 진출을 해야 되잖아요. 예. 원래 이 PK 지역이 야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90년 YS 3당 합당하면서 완전 보수화 돼버렸죠. 부마 항쟁의 기폭제였던 마산도 굉장했잖아요. 네. 3.15가 4.19를 이끄는 3.15가 있었던 곳이고 네. 박정희 정권을 몰락시킨 부마 항쟁도 마산을 일어났는데 네. 지금 마산 해운구하고 합포구가 가장 보수적인 동네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이게 이제 YS 3당 합당 국가가 아닌가 싶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지역주의 도전 또 문재인 대통령 노력 저희들 다 함께해서 지금 소선거구제라는 이 제도 선거제도 때문에 예. 21대에도 부산 강력시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들 얻은 득표가 42%가 됩니다. 그런데 예. 18개 의석 중에 3석밖에 못 얻거든요. 퍼센트로 따지면 뭐 한 7석 정도는 해야 되는데 PK 지역 회복이 그때 보면 참 안 되는 것 같은데 길게 보면 엄청나게 장족의 발전을 예. 해온 것 같아요. 예. 지금 또 21대 선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개 또 이 그 지역주의의 특성이 아니면 전체 선거 국면이 좋아지면 영남 지역은 또 반발이 일어나서 역결진 뭐 그런 염려를 좀 예. 하죠. 지금 보니까 수도권의 그 흐름이 좀 잘 가고 있어서 예.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또 우리 영남이 또 지켜주지 않나 이런 역풍이 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그런 역풍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독주, 경제 폭망, 민생 파탄 이런 거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고 그 입법부가 견제 기능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그 역풍이 불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약한 네, 겁니다.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예, 정권, 8일 남았는데요. 예, 정권 심판 정서 심리 필요성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역풍이 저도 좀 약간 걱정은 됩니다. 걱정을 합니다만 크게 뭐 그리 우리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역풍이 불 것 같으면 벌써 한 일주일 전이나 예. 3일 전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그 기미는 좀 안 보이는 예. 것 같거든요. 현장을 다니다 보면 예. 어쨌든 조심을 하면서 예. 기대는 예.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김두관 의원님께서 국가 균형 발전의 이 중심 축으로서 지금까지 이룬 성과와 함께 꼭 21대 국회에 다시 입성하셔서 그걸 더 이제 거의 결실을 맺는 단계까지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열린 공간 시청자들과 이 유권자들, 그다음에 조계 지지자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남겨 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예. PK 지역에 지금 막 후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이제 심판 분위기가 고조돼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PK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 지인들 찾아서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고요. 양산도 이제 을도 제가 사수를 해야 되지만 또 양산갑은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인데. 양산갑도 동반 당선해야 이제 경남도 한 6석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 전체 갑을에 대해서도 좀 지인들 있으면 연락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이번 우리가 22대 총선에서 1당이 되면 지난번 우리가 180석을 하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역할들을 확실히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크게는 세계적인 지구적인 의제인 기후변화, 또 저출생 고령화 문제, 국가균형발전 문제, 또 양극화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또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국민과 함께 개혁해 나가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사랑과 신뢰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는데 저도 정말 배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 말씀도 드립니다.